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나랑 같은 세대를 살아온 친구들은 무조건 공감할걸? 이런 게임 피해통 다들 본 적 있어? 안에 있는 쇠구슬이 튀겨서 상대방한테 꼴이 나는 게임이 들어있지. 또 안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낙서하고 노는 피해통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. 다음은 풍선 부는 장난감.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용 마약이라고 불리는 미친 장난감이었지. 본드향 때문에 너무 많이 불면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모른다며 가운데 철 있는 거 착착하는 게 묘미였지. 지금은 언더아머에 스파이더 입고 다니지만 그때는 카파의 헌멜이었잖아. 여자애들은 다 젤리슈즈 한 번씩 신어봤고 또 추억하면 이게 빠질 수 없지. 매직콜이랑 연아의 햅틱이랑 롤리팝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들 원조는 슈스키였잖아. 인기 진짜 많았는데 옛날에는 메이플 레벨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. 요즘 해보니까 하루면 100레벨 찍더라고. 지금은 유튜브가 우리의 여가 시간을 책임지지만 옛날에는 쫄라맨이랑 뿌까가 다 해먹었는데 또 컴퓨터실에선 피카츄 배구가 국룰이었던 거 알지? 라떼는 모두의 마블이 아니라 부루마블이 있었다고. 이땐 내가 부동산 재벌이었는데